끼를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에게 밥을 먹일까?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지. 계란 한 끼로 든든하게 너를 챙겨주겠어. 미숙이네. 부엌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멋있게 되지. 자, 계란은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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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요?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맛있어요. 계란 두 개를 깨주겠어. 이거 너무 쉬워서 아침이나 아무 때나 진짜 든든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금방 치면 돼, 이런 거. 이거 잘 못한 사람 없겠지 뭐. 거기다 이제 얹어놓을 거를 이제 합니다. 토핑을 준비하겠어. 양배추는 항상 좋잖아. 얇게 좀 썰어줘요.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로. 너무 얇게 안 썰어도 됩니다. 햄을 살짝 올려줄 겁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스팸! 뜨거운 물에 튀겼어요. 튀겨서. 튀겼습니다. 얇게 좀 썰어줘야만 먹을만 합니다. 하나만, 한쪽만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얇게. 자, 이렇게 짱! 한 다음에 쫑쫑쫑쫑쫑쫑쫑. 끝났네요. 요거를 랩을 잘 세우는 거야. 랩을 쫙 세워주세요. 자, 랩을 세웠죠, 이렇게. 자, 랩을 세웠습니다. 여기다 계란을 붓는 거야. 자, 여기다가 이제 토핑을 할게요. 양배추를 이제 올려줍니다. 살살살. 얇게, 얇게 올려줘요. 이거 올려주는 것만 아주 쉽잖아. 그치? 뭔가 계란 피자 같은 느낌이네. 그냥 한 끼에 다 들어가. 아마 양배추도 들어가고 섬유질도 들어가고 영양이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햄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토핑을. 야, 너무너무 쉬우면서 코리안 부침개. 그러니까 피자는 아니고 전. 아들이 설명을 잘해, 해석을. 나는 이 아들이 좋은 게 우리 둘이 궁합이 맞아. 우리는 진짜 둘이 너무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했지? 여기다가 영양을 더해서 치즈를 두 장을 깔겠어. 한 장, 두 장, 끝! 렌지에 3분만 넣으면 됩니다. 렌지 3분. 3분, 3분만. 자, 3분 동안 얘들아, 3분 동안 맛있게 다오. 요때 이제 엄마는 여기에 국물을 먹는 걸 할 거야, 국물을. 미소 국물을. 된장 한 스푼을 풀어. 풀고. 왜냐면 된장찌개를 하려면 덥잖아. 근데 된장은 날고도 먹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만 풀어도 건강하게 아무 때나가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물이 지금 끓고 있어. 물을 비춰다오. 이제 끓이는 동안에 팽이버섯을 얹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파를 쭉쭉 썰어 놓을 거야. 아주 조그맣게 얇게 썰어 줘야 돼. 그 다음에 쪽파를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얹을 거니까. 우리는 항상 쪽파를 쫑쫑쫑 쓸 때 기분 좋게 쫑쫑쫑쫑. 요리는 즐겁게, 쉽게 되고 빨리 되고 맛있게 되는 요리. 언제나 즐겁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면 끝이 되겠어요. 진짜 밝다 사람이. 일단은 고 뜨겁게. 얼마나 넣는 거야? 그냥 한 350. 먹어봐서 이제 약간 심심하게. 자, 이렇게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된장국이 되는 거야. 꼭 끓여만 되는 게 아니야. 야, 심심한 거 좀 봐줄래? 여기다 파하고 저거 띄우면 돼. 오, 딱 좋은데? 딱 좋지? 그럼 적당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국물을 따라주고 여기다가 팽이버섯을 올려줘요. 이렇게 팽이버섯을 올려준다. 자, 파 이렇게 올려줍니다. 끝입니다. 오늘은 발사믹 식초에 야채를 좀 엄마가 써보려고 해. 아, 먼저 됐다. 저거 먼저 하자. 나왔어요. 3분이면 나옵니다. 예. 와. 자, 양배추다.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랩을 풀러갖고 요거를 요렇게 반을 뜨거우면 숟가락으로 좀 살짝 눌러줄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놔주면 끝이에요. 세운 거를 놔주면 끝. 여기다가 쪽파를 살짝 얹어주면은 더욱더 좋겠지요. 마요네즈랑 케첩을 넣어야 돼요. 또 우리는 오뚜기! 오뚜기! 자, 마요네즈 케첩도 넣어줘요. 이렇게. 야, 이렇게 해서 아침에 든든히 먹고 여기다가 야채를 살짝 넣어주면서. 아유, 예쁘다. 발사믹 식초 엄마 또 엄청 좋아하잖아. 발사믹을 살짝 넣어주고 올리브도 한 숟갈 넣어줄까? 상관없어. 그래, 올리브도 한 숟갈 넣어야 부드러워. 올리브 오일 없으면 엄마 못 살아. 어떤 일이든 그냥 올리브 오일이면 소스로 최고잖아. 몸에도 좋고. 어머, 그럼 더 부드러워지고 이 발사믹의 맛을 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해주잖아. 그럼 이게 끝인 거야. 이렇게 국물하고 같이 아침에 아무 때나 간단하게 한 끼 영양 가득!
야, 끝내주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짠짠. 아들이 어떻게 먹을까? 콩콩콩콩 두두두두두두두. 요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양식처럼 잘라. 또 잘라봐. 되게 고급스럽게. 또 잘라 여기를. 안에가. 와, 대박. 여기에 이제 햄도 들어가 이렇게. 있고. 내가 몰라 이제 일단 못 참겠어. 자, 이렇게 해서. 아니 뭐 먹지도 않고 이야. 양배추에 햄이 씹히고 치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계란도 들어가 있고 영양으로 정말 끝내주는. 나는. 나도 한번 그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요. 이렇게. 양배추 씹히는 맛과 햄과 계란과 치즈가 있으니까. 와, 이거 서양 요리 아니야? 서양 요리면서 한식 요리 같은데. 와. 여기다가 이제 아침에 먹고 이 국물이 된장을 뜨거운 물에다가 하니까 금방 이렇게 미소야 국물이 되는 거잖아. 여기다 팽이버섯하고 파마 있으면 끝. 진짜 엄마 파는 거 같아. 그치? 우리 돈가스집이나 일식집 가면 이렇게 주잖아. 맞아. 된장을 조금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된장을 조금만 뜨거운 물에 풀면 언제든지 이런 국물을 넣을 수 있어. 이 된장이 그리고 엄마 되게 생각보다 맛있다. 뭐하러 된장찌개를 끓이냐고 힘들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든든하게 그냥 국물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거 엄마가 만들어준 샐러드. 나도 이거 같이 먹으면 더 좋아. 야채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먹으니까 이탈리아야. 이탈리아야? 어디 보자. 진심 이탈리아요. 같이 섞이니까 올리브오일이랑 요 계란이랑 외국 요리 같고도 맛있다. 너무 산뜻하다. 발사믹이랑 올리브오일이 같이 들어가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걸 아주 나타내는 요리 같아. 여기다가 딱 잡아줘 속을 든든히. 요리가 이렇게 쉽게 되다니 정말 맛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굽지 말고 아들아 이렇게 해먹어. 이거는 와인에도 너무 어울릴 것 같은. 그리고 계란 속에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 양배추뿐만이 아니라 팽이버섯 넣어도 되고 네가 야채 막 넣어도 돼. 베이스는 내가 있고 이 미숙한 부엌에서 오늘 그렇지. 꼭 배워갑니다 엄마. 아이고 감사해. 오늘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이거 의하여야지 든든하게 한 끼를 꼭 챙겨드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의하여 행복을 의하여. 엄마 오늘도 요리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쉽게 해내지.